스트레스 대처 첫 1에서 이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스트레스가 적은 지방,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낮춰줄 것이냐. 자,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에서 첫 번째로 차분한 분위기 했고, 밑에 특히 전구기 또는 회복기 때는 필수적이다. 발병 또는 재발 여부를 좌우한다. 전구기 때 환자가, 당사자가 지금 병이 발병한 어떤 조짐을 보이는 시기에, 전구기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런 증상이 나오기 전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애가 밤에 잠을 잠이 못 잔다, 쉽게 자꾸 짜증을 낸다, 뭐 여러 가지 보통 때 생활하던가 뭐 좀 다르다 했던, 뭐 좀 안 좋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비가 오기 전에 구름 끼는 것처럼 그런 시기라고 이제 하는데, 요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구기 시기에 싹 애들이 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마음을 잘 안정시켜주면 발병이나 재발을 안 하고 거기서 탁 떨어지는데, 이때 조금 잘못해버리면 올라가거든요. 이때 제일 안 좋은 게 애를 쥐어받거나 나무라거나 뭘 힘들게 만들면 이게 탁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구기 때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구기 때에는 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발병해버립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복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시켜서 집에 데리고 있을 때, 이때에도 무조건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본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애를 힘들게 만들면 애가 다시 재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구기 때나 회복기 때는 특히나 스트레스가 될 만한 거는 확 줄여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평소에도 집안의 분위기가 차분해야 되지만 전국이나 회복기 때는 더더욱 집안 분위기가 차분해야 됩니다. 안정돼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근데 흔히 보면 거꾸로 되기가 딱 쉽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진다 싶으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막 부모님들 벌써 얼굴빛에 웃음이 없어지고 얼굴빛이 긴장되고, 조그만 말에도 부모님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걱정이 되니까 자꾸 애한테 뭐라고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애가 특히 뭐 전구기 때도 그렇고 회복기 때도 그렇지만, 애가 좀 뭐 안 좋아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한다거나 안 좋은 표를 내게 되면 부모님이 겁이 더 나가지고 부모님이 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애한테 바로 즉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애가 부릴 때 애가 마음이 벙벙벙벙 뜨고 불안해서 막 하고 화가 나서 막 하고, 애가 이렇게 마음이 부릴 때 부모님이 무리되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애를 안정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그러려고 하면 내가 먼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한 10년씩 20년씩 이제 오래 병을 겪은 부모님들은, 그 10년, 20년 세월이 지났다고 모든 부모가 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월을 지나면서 잘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겪은 부모님들은, 애가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내가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대처를 잘 하시죠. 그렇게 되는데, 자, 어찌됐건 첫 번째로 이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야기해야 되는 게 차분한 분위기예요. 집안 분위기가 차분해야 됩니다. 소리가 막 고성이 오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표출정서, 이라고 하는데, 표출정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좀 확고한 학술적 기반을 가진 이야기예요. 이라고 하는 거는 expressed emotion, 영어로는 expressed emotion인데 우리말로 표출정서라고 번역을 해요. 또는 표현정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표출정서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이 정도를 이야기해요, 표출정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높은 표출정서 집안하고 가정과 낮은 표출정서 가정하고를 비교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1년 내 재발률이 3배 정도가 더 높더라. 표출정서가 높은 집안이, 표출정서가 낮은 집안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더 높더라.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 학술적 근거가 강력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이거는 그냥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랬을 때 표출 정서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표현하면 부모가 화난다고 화를 팍 내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얼굴빛이 팍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 화날 때 화를 막 큰 소리로 하고 화를 막 드러내놓고 화난다고 막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고 등등 이런 방식이 이게 표출 정서예요. 화날 때만 그러냐? 아니죠. 슬프다고, 속상한다고 막 울고 펑펑 울고 막 들어 누워 있고 막 등등 이런 방식에 슬프다고. 그다음 불안할 때 막 안절부절해 가지고 막 불안하다 뭐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말이 목소리가 막 떨리고 뭐 등등 이런 방식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와 저 화를 그러니까 심하게 낸다, 심하게 불안한 티를 낸다, 심하게 우울한 티를 낸다. 자기가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부모가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막 그냥 남한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다. 요게 표출 정서예요. 그래서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에 한 사람만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표출 정서가 높아서 어머님이 막 수시로 감정의 기복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큰 소리가 나고 집에 뭐가 우선하고 이런 어머님이 그러신 집도 있고 또 때로는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아버님만 집에 들어왔다 하면 큰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집도 있고 근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허구한 날 싸우고 난리 나고 막 이런 집들도 있고 이게 표출 정서예요. 이런 집은 애들이 재발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 집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이 나으려 하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환경도 안정이 돼야 되고 마음도 안정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병이 낫는데 애가 좀 좋아질만 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확 뒤집어 놓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의 이 표출 정서라고 하는 건 거의 성격이거든요. 나는 그냥 그래 살아왔다. 어릴 때부터 나는 성질 나면 성질 내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게 낸데 갔다가 나보고 어떡하라는 소리냐. 나는 그냥 이 내 성질 나는 거 이건 난 못 참는다. 그냥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근데 이 표출 정서를 뭐 애 안 고칠라 하면 부모 성격 안 바꿔도 되죠. 그냥 뭐 화나면 소리 지르고 뭐 평생 뭐 니야 갖다 병이 나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내 속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와서 내가 갖다가 참고 살랴. 내가 지금 와서 내가 이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 게 내 성격인데 이렇게 되시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애 병을 낫게 하려면 원래 그게 내 성격이더라도 내가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내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화가 나도 화를 참을 줄 알아야 되고 편안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슬퍼도 눈물 펑펑 안 흘리고 펑펑 눈물 흘리는 걸 혼자 저 구석에 가서 흘리더라도 가족들 보는 앞에는 편안한 얼굴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표출 정서를 조절하는 거예요. 내 정서를 내 감정을 감정 표현을 내 감정 표현의 정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요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부모의 표출 정서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하나가 이제 가족 심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돼서 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요게 가족 심리 교육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가족 교육 가족분들 대상으로 한다면 가족 교육이라 그래요. 가족 교육과 가족 심리 교육은 어떻게 다르냐. 용어가 가족 교육이라고 할 때는 정보 제공이 위주가 돼요. 지금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해주는데 초점을 두는 게 요게 가족 교육이에요. 그냥 가족 교육인데. 그러니까, family education.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family education. 그런데 가족 심리 교육이라 할 때는 family psycho education. 가족 심리 교육이라 할 때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했으면 그 다음은 훈련을 시켜요. 부모님들끼리 서로 해서 나와서 역할 연습을 시키고 자 지금 화났는 상황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연습을 시키고 이런 건데 주로 여기에서 연습에
제일 추가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 훈련의 6단계인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문제가 뭔지를 뭐 규명한다 해서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아이디어를 뭐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내고 그래서 또 적합한 걸 선택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 해결 6단계인가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6단계 그걸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역할 연습 같은 걸 통해서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이제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내가 대응하는 방식, 감정 표현하는 방식을 내가 바꾸는 이 연습을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교육 시간에. 그래서 이런 그렇게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가족 심리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런 목적을 지닌 집단 상담, 그런 목적을 지닌 개인 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효과를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내야 되느냐. 주 1회 내지 2회씩. 최소 연구 결과 1년 반, 최소가 1년 반이더라는 거예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 교육 또는 이런 훈련 또는 이런 집단 상담 이런 거 개인 상담 이런 걸 해야 이게 바뀌지. 그 전에 몇 번 교육 받는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냥 정보 제공을 위주로 하는 거는 제가 제 이번 교육도 보면 8회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8번. 요런 정도로 충분해요. 정보 제공은.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바뀌려 하면 그렇잖아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바뀌거든요. 자, 지금 제가 가족분들이 화가 난다고 화를 팍 낸다거나, 슬프다고 펑펑 운다거나, 불안하다고 막 안절부절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우리 환자들에게 해롭습니다. 환자들을 전국이 때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자들이 발병하게 되는 거고 회복기 때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자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평상시에도 그런 방법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 자신의 이런 정서 표현하는 감정 표현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거나 충동적으로 하거나 이런 신분이라면 본인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제어하는 이거를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배우고 훈련하셔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애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건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 애 앞에서만 화내고 애 앞에서만 감정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화나면 화내고 폭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뜯어고치는 거라고요. 내 감정 표현 방법을 뜯어고치는 거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게 내 원래의 습성, 성격을 뜯어고치는 거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안 뜯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정말 막 108배를 허구한 날 해서 고치든 허구한 날 기도를 해서 고치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런 성격이다. 내가 내 감정을 제어를 못해서 막 터트리는 성격이다 하면은 애를 위해서는 이 성격을 이 감정 표현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방법을 하든지 간. 그런데 이제 심리 상담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데가 있느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모의 이 성격 바꾸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아직은 이거 할 만한 단계에 못 안 되는 거. 요게 보면은 이제 책에 보면은 보통 6명에서 8명으로 집단을 구성해요. 집단을 구성해서 매주 한 번 내지 매주 두 번에서 한 최소 1년 반에서 2년 프로그램을 쭉 이 집단을 끌고 가야지만 이제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도 여기서 하면 앞으로 한 2, 3년 뒤에든지 뭐 언제든지 이제 때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딱 와닿는 게. 딱 와닿아요. 예. 진짜. 그래서. 이거대로 다 해요. 뭐 빠르면 제가 내년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 6명에서 8명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우선 안 쉬운 일이에요. 부촌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6명에서 8명 모이면 시작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출정서 연구 결과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차분한 집안 분위기, 두 번째가 구조화된 집안 분위기, 예측 가능한 집안 분위기,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당사자들, 보통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한테도 가능하면 변화가 적은 게 좋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하는 거예요. 변화가 심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자, 집이 이사한다, 이거 변화예요. 방 안에 방을 바꾼다, 이것도 변화고, 가구 배치 바꾼다, 이것도 변화고, 가던 다니던 학교를 바뀐, 학교가 바뀐다, 이것도 변화고, 이런 모든 게 다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생활 사건 변화 질문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내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느냐, 이거 체크해서 그 점수 가지고서 이제 생활, 그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심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왜 변화가 심한 게 문제가 되느냐, 변화라고 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변화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들에 따라서는 보면은 그런 이 원칙을 많이 준수해서 가능하면 선생들 방을 10년이 지나도록 방 배치 위치를 안 바꾸는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환자들이 갔을 때 언제나 가면 항상 같은 방에서 진료를 보고 항상 같은 이런 그 느낌을 받게끔 해주는 그런 병원도 있거든요. 네. 가급적 변화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구조화된 분위기, 예측 가능한 분위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불안감을 줄여주며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물리적 측면이 있고 심리적 측면이 있는데요. 그 물리적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구조화된 분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심리적 측면에서 쓰는 게 예측 가능한 분위기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물리적 환경에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명은 밝고 소음은 적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 배치, 가구의 위치 등은 가급적 늘 그대로인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외, 당사자인 본인이 바꿔달라 하면 항상 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원칙보다 더 상위, 최상위의 원칙이 뭐냐면 항상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이것보다 더 상위 원칙이에요. 당사자가 방 바꿔달라 하면 바꿔주는 걸 적극 검토를 해야 돼요. 당사자가 가구 배치 바꾸자 하면 바꾸는 걸 적극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당사자가 특별한 의견이 없을 때 같으면은 원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방 배치라든지 가구의 위치 등 불필요하게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항상 의논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본인한테 아무 의논도 안 하고 가족들이 알아서 막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의논하고 본인 생각은 어떤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급적 집에 또 당사자의 방에 시계와 달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계가 집에 있어야 돼요. 방 안에, 당사자의 방 안에 어딘가에 시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딱 달력이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야 시간적인 개념이 든다는 거예요. 요새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시계와 달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집안 행사 일정은 눈에 잘 띄도록 달력에 표시해 둬야 됩니다. 언제 엄마 생일이다, 아빠 생일이다, 할아버지 뭐 생기일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달력이.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보고 아 맞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네, 이렇게 짐작을 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집안일은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귀가 시간이라든지 취침 시간 등이 규칙적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화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버님 같은 경우에 늘 일정한 시간에 집에 뭐 한 7시나 8시 되면 집에 들어오시는데
오늘은 내가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 그럼 전화를 해서 늦는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전화해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엄마를 통해서라도 알게 해주든지. 이게 늘 들어오던 사람이 예고 없이 연락 없이 안 들어오면 애가 자기도 모르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귀가 시간이 달라질 때에는 또는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온다고도 알려줘야 돼요. 오늘은 딴 맨날 7, 8시에 들어오는데 오늘 한 4시쯤 들어간다. 전화해서 오늘 한 4시쯤 들어. 이렇게 항상 알려줘야 된다. 변화는. 그 다음.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변화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큰일일수록 미리미리 예고해야 돼요. 자, 이발하러 가는 거, 미용실 가는 것도 적어도 일주일 전에 말해줘야 돼요. 다음 주에 언제 뭐 주중 무슨 날 시간 되면 그때 엄마하고 같이 미용실 가자, 그때 머리 깎으러 가자 이렇게. 근데 상당수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눈 뜨고 봤더니 아가 지금 머리가 너무 길고 머리꼬리 저게 뭐냐, 내 속이 확 뒤집히면 당장 가자 이런 방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속이 확 뒤집히면 보니까 머리가 너무 긴 것 같은데 언제쯤 가면 좋겠니 이렇게 해서 뭐 언제쯤, 그러면 지금 뭐 오늘은 싫고 뭐 다음에 뭐 좀 있다가 뭐 좀 그러면 언제쯤 한 일주일 뒤에 갈까, 열흘 뒤에 갈까, 언제쯤이면 되겠니. 그럼 지가 마음에 대강 뭐 일주일 뒤, 2주일 뒤 하면 한 보름 있다가 가요, 우리가 보름 뒤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언제 가자 했으면 미리 이제 가자라고 정했으면 그 다음에 중간에 예고해줘요. 예를 들어서 2주 뒤에 가자 해서 막 일주일 뒤쯤 돼서 아 다음 주 무슨 요일날 우리 가기로 했었지, 그 다음에 전전 날쯤 되면 모레 우리 같이 미용실 가기로 했었지, 전날 내일 가기로 했었지,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오늘 가기로 했었지, 이렇게 항상 자꾸 미리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애가 마음의 준비를 해요. 아 이렇게 내가 그러면 막상 이제 시간이 돼서 자 이제 미용실 가자 했을 때 애가 별 거부감 없이 따라 나서는데 갑자기 가자 하면은 당연히 안 갈라 하죠. 이런 식이니까 항상,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일일수록,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일수록,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일일수록 미리미리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아주 중요한 일, 아주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일은 최소한 한 달 전에 미리 다음 달 언제쯤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손님들 집에 초대할 일이 있으면 다음 달 언제쯤 되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생일이어서 그날은 누가 집에 오실 거야 미리 예고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환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즉 환자가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준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또 쓰레기 봉투 하나 갖다 버리는 거 등등 이런 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정해져 있으면 편안해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항상 뭐 우리 누가 한다, 아니면 뭐 하루 골라 하루씩 한다, 아니면 뭐 쓰레기 봉투는 뭐 몇 시 돼서 누가 버린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날 버럭버럭 하는 수가 있거든요. 딴 때는 뭐 설거지하란 말이 없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돼서 니는 왜 설거지도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니는 쓰레기 봉투도 한 번 안 버려주느냐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집안에서 얘가 아, 집에서 손 하나 갖다가 나고 이렇게 하게 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하다못해 집에서 설거지라도 한 번씩 하게 하고 쓰레기 봉투라도 갖다 버리고 지방은 지가 좀 청소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뭐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가 생각이 들면 미리 협상을 해야 돼요. 말을 꺼내서. 그래서 네가 집안에 너무 손 하나 갖다가 나고 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다,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집안의 일을 네가 하나쯤은 도와주면 좋겠는데 뭐를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 보통 가장 수월한 게 남자애들 같으면 쓰레기 봉투 제가 갖다 버릴게요 이런 정도부터 시작하든지. 그래서 처음에 하나부터 간단한 거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것저것 다 하려 하면 안 돼요. 간단한 거 하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매일 저녁에 몇 시쯤에 갖다 버리면 된다.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규칙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버럭 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본인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 자, 오늘부터 당장 갖다 버려라 이러면 안 되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 자,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해보자. 요런 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게. 그래서 미리 말씀하셔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항상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 이게 불분명할 때는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집안 식구들을 자꾸 깨운다. 뭘 한다.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 미리 의논하고 그 방법을 같이 의논해줘야 돼요. 본인이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본인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의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 기분에 따라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거고. 그래서, 자, 어찌됐건 집안의 물리적 환경을 구조화 시켜주셔야 되고, 변동을 가능하면 안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이라든지, 가족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를 항상 일정하게 해주시고, 변화가 있을 때는 미리 알려주시고,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건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화목한 분위기, 진실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당사자들의 주요 욕구가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 앞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냉랭한 집안 분위기가 조성되면 환자는 매우 불안해집니다. 더욱이 그러한 불화가 환자 자신으로 인해서 약이 된다고 느낄 때 환자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게 되어 더욱 힘들어집니다. 환자를 두고서 뭐 발병했는 거, 재발했는 거 이런 걸 두고 부부간에 서로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싸운다든지 이러면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외식, 여행, 취미생활 등을 자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가족 이벤트를 궁리하여 가족 전체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전체의 취미생활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게 환자들의 화목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요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집안에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가족들이 바뀌셔야 됩니다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 중에 바뀌어야 된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자신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족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살아온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달리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보면은 지금 우리 이 사회가 경쟁사회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각자가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내 직장 자리 잡고 승진하고 또 여기에서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데에 아주 치중하고 살아왔다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직장 일에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남들하고 비교해가면서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집안에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들이 있어 집안에서 환자가 발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지금처럼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아까도 제 앞에 그랬잖아요. 본인이 절대로 우리 당사자들이 이 발병의 의미가 이거라고 사회, 가정, 방 이렇게 해서 자신이 세계로 틀어박히는데 사회생활이 이 삶이 가정생활이 행복했으면 이렇게 방으로 틀어박히고 비현실로 가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 애가 방으로 틀어박히고 비현실로 갔을 때에는 애가 자기 자신의 사회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의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다시 그런 사회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애가 학교 다니다가 발병했다. 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의 가정, 나는 지금의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틀어박히고 환초로 망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얘가 얘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의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은데 이게 행복한 집이 되면 여기서 행복한 대로 나오겠죠. 안 행복하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행복한 집이 되어주면 나온다고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면 나온다고요. 우리 전체 사회가 바뀌지 않더라도 사회 속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저기는 행복한 곳이야면 거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지금의 현재의 현대 우리 사회가 안 행복해요. 이 경쟁적인 방식이 행복하지 않다고요. 얘들은. 얘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야 애가 나와서 이 속에서 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속에 지가 행복할 만한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애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이치인데 그래서 그러자니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대다수 가정들이 보면은 환자가 발병하면 가족들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가정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환자를 바꾸려 하거든요.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바꾸려 하고 환자를 상담센터 보내서 바꾸려 하고 환자를 재활기관에 맡겨서 바꾸려 하고 어딘가에 보내서 환자를 바꾸려고 자꾸만 한다고요. 물론 환자도 바뀌어야 되죠. 환자도 전문가 도움을 병원에 도움도 받아야 되고 상담센터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필요한 주거시설에 넣어야 되고 재활센터 보내야 되고 환자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환자만 바뀌려 하고 우리 가정은 원래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면 쉽게 표현하면 환자가 돌아올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가 발병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지한테 행복하지 않았다. 지한테만 행복하지 않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켜보면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행복한 가정에서는 절대로 조현병 조울증 발병 안 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부부간에 행복하고 부모 자식간에 화목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집에 들어가면 웃음꽃이 넘치고 식구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간에 대화 소통이 되고 이런 가정에서는 절대로 조현병 발병 안 합니다요. 아무리 뇌가 취약해도 조현병 발병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에서 취약하다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없으면 발병 안 하고 대응 능력이 있으면 발병 안 해요.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면 절대로 발병 안 합니다. 만약에 애가 조현병에 걸렸다, 조울증에 걸렸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걸 한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 내가 과연 우리 가정이 지금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고 우리 가정을 자 지금까지는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썼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길을 썼다면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길을 썼다면 그 노력을 줄이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대로 노력의 절반은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부부간에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이 살았으면 이제 부부간에 얼굴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 나눌 시간도 없고 외식할 시간도 없이 사셨다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대화 나누고 외식하고 사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겠다. 돈 많이 벌겠다고 하던 그 노력을 줄이고 가정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데 이제 에너지를 투입하셔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그 에너지를 투입하셔야 되고 어머님께서 그 에너지를 투입하셔야 되고 가족들이 그 에너지를 투입하셔야 됩니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의 삶이, 내 개인의 삶을 두고 다시 봐야 돼요. 과연 정말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고 가치로운 삶인가. 남들보다 더 승진하고 돈 더 많이 모으고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게 정말로 행복한 삶이냐. 이게 내가 지향해야 될 삶이냐에 물음표를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그 질문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당사자의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 아버님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입니까? 어머님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입니까? 라고 자식이 병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멈춰서 정말로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삶에, 그렇게 살기 위한 데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에.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그걸 함께 궁리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외식, 여행, 취미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판에 박힌 것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새로운 거를 궁리해서 이벤트를 하셔야 돼요. 왜?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꾸만 새 세상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그래야지만 당사자도, 우리 당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얘들이.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조울증 당사자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한테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를 몰라요. 본 바가 없고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심사와 재능은 어떨 때 발휘되느냐 하면, 그 장면에 가서 부닥쳤을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던 애들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비로소 아, 그리니까 재밌네, 그래서 그림에 빠져드는 거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프랑스의 조니 예술, 프랑스의 미술가,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스타가 된 니키드 생팔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는 그림이라고 하는 걸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정신병이 걸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열몇 차례 전기 충격 치료 받아가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미술 치료라고 해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봤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렸더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댄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화가, 유명한 화가,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드는 화가가 있는 그 화가 집에 무조건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림 그리고 조각하는데, 조각가 집이었나 했던 그 예술가인데. 그 사람은 자기를 만나줄 급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찾아가서 문을 그냥 두드렸어요. 문을 여니까 당신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귀도 안 막히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배우겠다 하니까 가라. 그때부터 계속 한 달을 계속 그 집에, 우리 당사자들의 그 집요함이 있잖아요. 계속 찾아가서 매일처럼 문을 두드리니까 그럼 네가 그림이나 좀 갖고 와봐라. 그림 딱 갖고 왔다 보니 그림이, 이게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그림인데, 그림이고 작품. 그래서 알았다 그럼 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작업을 시키는, 작업할 때 그냥 나는 내 그림 그리고 화가가 니는 줘서 니 거 그려라, 나는 내 작품 니 해라 이러고 그냥 그때부터 저 몇 년을 그냥, 이게 스승 제자가 아닌 스승 제자가 된 거예요. 억지로 지가 찾아가서 낑겨갖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가서 낑겨갖고 배우고, 또 이제 또 딴 사람한테 또 배우고 싶어 또 쫓아가서 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단 한 번도 체계적으로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미술가가 됐는데, 예술가가 됐는데, 이 여자가, 그래서 니키드 생팔이 바로 이렇게 스타덤에 오른 게 뭐냐면 사격 예술, 사격 미술이라 해서 그걸 하는 바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뭐냐면 벽, 야외에다가, 야외 무대처럼 벽을 설치해 놓고 벽에 하얀색 그리고 쫙 벽을, 저 커다란 벽을 설치한다고, 벽에다 하얀색 해놓고, 거기에다가 깡통에다가 물감을, 빨간색 물감도 넣고 파란색 물감도 넣고 뭐 좀 그런 깡통을 막 주렁주렁 벽에다 달아놔 놓고, 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구경하러 오라고 초대해서 사람들 결혼식 같은 거, 야외 결혼식 같은 거 가듯이 의자 쭉 배치해 놓고 사람들 앉아서 보게 하고, 자기는 그걸 총으로 쏘는 거예요. 총으로 쏘면서 저건 내 앞바닥하고 총으로 쏘고, 저건 내 옆바닥하고 총으로 쏘고, 저건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들하고 총으로 쏘고, 총을 막 바바바바. 근데 하니까
그거를 보고 막 신문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막 신문에 기사화가 되고 하니까 막 그 물감이 터져 쭉 흘러내리는. 그렇게 되니까, 야, 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누구도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니키드 생팔한테 너무 당연. 자기는 그냥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되더라. 근데 어느 날인가 그걸 총으로 쐈더니 속이 시원하고, 근데 자기 총으로 그냥 쏘는 게 좋아가지고 계속 다 해놓고 총으로 쏴댄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처음에 그릴 때는 여자들의 나체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훼손된 여성의 신체상. 막 여성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몸에 온데가 막 상처가 나고, 근데 그렇게 막 그림을 그려대면서 세월이 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풍만한 여성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술 세계가 변해가는데, 자신의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 오빠에 대한 증오,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들에 대한 증오, 사회에 대한 증오를 그렇게 승화시킨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승화 안 시켰으면 칼로 사람 찔렀을 수도 있겠죠. 칼로 아빠를 찔렀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미술로서 승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 게, 그가 그 니키드 생팔이 미술을 접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즐거움과 기쁨과 그걸 하니까 자기가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한다는 걸 자기가 빠져드니까 미술을 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로 하여금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다양한 놀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세상의 다양한 곳을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시골에 갔더니 좋더라, 산에 갔더니 좋더라, 물이 좋더라, 뭐가 나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 자, 표준화된 재활 프로그램 그런 거 말고 좀 세상 구경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때까지 맨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애 내팽겨 쳐놓고 그래 하지 말고 애를 데리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러 다니십시오. 부모님도 판박이처럼 살고 계시지 마시고, 애 덕분에 이제 끊임없이 궁리해서 이때까지 다니지 않던 미술관에도 가보시고, 다니지 않던 뭐 뭐도 해보시고, 뭐 도예 실습도 한번 가보시고, 뭐도 해보시고, 별의별 거를 이제 세상 구경을 자제분과 같이 온 식구가 다 같이 의논해서, 그것도 또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항상 본인한테 물어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자꾸 내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이게 재활이에요. 재활이 전문가한테 갖다 맡겨놔 놓고 지금 우리 판박이처럼 앉아서 종이 박스나 접게 하고 이런 식의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거 하지 말고 진짜로 지가 관심 있는 걸 찾아주려는 노력 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족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가족도 행복해야 되고 본인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낫게 하자고 가족이 괴로워서도 안 되고, 맞잖아요. 예, 누가 괴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들을 자꾸 찾아보십시오. 즐기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계속해서 돈 더 모아야 되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제 즐기는 삶, 다 같이 즐기는 삶을 사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 방식이 솔직해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 좋은 감정도 숨기지 말고 말로서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나전달법이라는 비폭력적 대화법 등이 도움입니다. 그래서 대화법 훈련, 우리 가족분들이 보면 항상 이제 기초 교육을 하고 나서 가족분들한테 다음번 교육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는 거의 열의 일곱, 여덟 가족분들이 대화법 교육,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법 교육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들을 위한 대화법 교육을 별도로 개발을 못 해둔 상태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가족분들이. 시중에 대화법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요새는 동영상도 많이 올라있고, 가족분들이 그런 대화법에 대한 동영상도 많이 보셔야 되고, 대화법 교육 프로그램도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셔야 되고, 책도 사서 읽으셔야 되고, 우리가 말이, 우리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우리 당사자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셔야 돼요. 내 식대로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 말을 이쁘게 하는 방법,
이런 거 가족분들이 배워서 이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계의 필요성인데, 당사자의 이 이야기했더니 제가 가족분들한테 당사자한테 잘해주십시오 잘해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당사자가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두는 가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경계의 필요성이라는 걸 자꾸 강의를 하거든요. 좀 읽어볼게요.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는 가급적 간섭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허용적인 집안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로서 허용이 지나쳐서 당사자가 가족들을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고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사자와 가족 모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란 각자가 서로의 자기 결정권을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내 삶은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식의 삶은 자식이 주인으로서 자식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를 할지라도 내 삶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남편이 자신의 삶이니까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인정해줘야 되고 서로의 주도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삶을 내 방식으로 살으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가족 내에 누구든지 독재자가 없어야 된다. 가족 내에 독재자가 있으면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독재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고 다 자기 식대로 하려고 자식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고 자기 뜻대로 이런 독재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사실은 어머니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원래 어려서부터 죽기 살기로 이 남편하고 맞서 싸웠어야 됐어요. 남편이 독재를 시작할 때에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서 그 독재의 피해가 아들한테 딸한테 자식한테 안 가게 막아서는 게 엄마로서의 의무고 역할이었다고요. 그런데 상당수 엄마들이 남편이 독재자로서 횡포를 부릴 때 본인만 거기에 굴복했는 것이 아니고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어릴 때 남편이 애를 함부로 대하고 독재자로서 횡포를 부릴 때 엄마로서 막아 나서지 않고 내가 혼날까봐 내가 두려워서 그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했던 거예요. 엄마로서는 내가 목숨 걸고 자식을 지키러 나섰어야 됐었어요. 그 시절에. 근데 그 시절에 못 나섰다? 지금 나서야지. 지금 애가 정신병에까지 걸렸는데 아빠가 독재자로 횡포를 부리게 내버려 둘 거냐고요. 목숨 걸고 나서서 막든지 그 아빠가 안 바뀔 아빠 같으면 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하든지 뭔 수를 내야지. 그 아빠가 독재자인 아빠가 계속해서 애를 자기 멋대로 휘둘러서 좀 애 좀 낫게 좀 만들어 놔놓으면 확 뒤집어서 다시 재발시키고 확 뒤집어서 다시 재발시키고 이거를 옆에서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독재자를 집안에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돼요. 독재자가 있는 한은 쉽게 표현해서 독재자 밑에서는 애들 병 절대로 안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독재자거나 어머니가 독재자거나 일 때는 애는 병 안 낫습니다. 애가 병이 낫게 하려면 집안에 독재자가 없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가정의 분위기가 될 때에만이 애가 병이 낫고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끝까지는 못하겠고 이제 아직 좀 남았는데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해처법 3번의 스트레스 해처 능력 높이기라든지 또 스트레스와 재발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다음번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응답 없이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